집중력, 개그도 진중하고. 피터팬? 하계왕. 안녕하세요. 휴독 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바로 공연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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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내려온다 범인 내려온다 정의 깊고 물론이 아직 내리겠다 몸을 송돌송 본인은 잔뜩 핫팔이 넘고 대머리를 흔들며 전도 가든 아빠다 누나 가슴 뒷발 This is a Nalchi Rim Band! Amazing! Wonderful. 에너지가. 에너지가. 와, 지금 이 연습실을 클럽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와. 범 내려왔다! 범이 내려왔다! 하나, 둘, 서이, 너이, 여덟 마리 내려왔다! 송민 씨 당첨되셨습니다. 예, 한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예요, 이효 씨. 이효 씨 반대로. 보여진다. 한 소절 괜찮으십니까? 한 소절. 아, 수고하셔도 되고. 저기 쌤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이. 귀요미를 담당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잘라도 없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휴덕 방지위원장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둘, 셋이로 없나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4명의 소리꾼과 2명의 베이스, 1명의 드럼으로 이루어진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드럼의 이철희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 별명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치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피터팬? 이철희입니다. 야! 네, 이날치에서 훈련대장을 맡고 있는 이날입니다. 네, 이날치의 철봉송이입니다. 저는 이날치의 민트 유진, 신유진입니다. 오늘 민트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죠? 야, 판단이 잘했다. 안녕하세요. 이날치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준혁입니다. 뭐를 뭐 담당하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중혁. 개그도 진중하고. 진중혁 씨! 포즈 하나, 둘, 셋! 이거. 괜찮으세요? 베이스 장현기입니다. 어떤 성과를 맡고 계시죠? 붐붐뱅. 붐붐뱅. 예, 이날치 보컬 안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혼만 옥. 손이 많이 가는 오빠. 파괴왕. 파괴왕은 뭐죠? 왜요? 건드리는 것마다. 잘못 건드리면은 다 파괴. 이곳이 혹시 어딘가요? 저희 네. 음반도 여기서 녹음하고 연습도 네. 여기서 하고. 범 내려온다도 이곳에서. 네네. 아이고 여기가 기운이 여기구나.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눈 감고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 종아리 있습니다. 가운데 한 발. 이정재 씨를 아, 헤어스타일은 또 조지 클루니. 요즘 염색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미용실 가서 조지 클루니 사진 보여주고 잘라달라고 할까. 네, 근데, 방금 전에 그렇게 그 얘기 하셨어요. 그걸 제가 염탐해서 듣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귀를 바짝 열었다가 각종 뭐 라디오는 물론이고 예능 방송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무대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멤버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공연을 많이 해봐서 후민 씨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물도 뿌려보고 싶고 몸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 몸 사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효과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믿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던져보세요.
효과가 차르르 차르르. 아, 지금 한 거지? 네, 이거 뭐야? 생각해. 차르르르르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혹시 가능하십니까? 한밤밤밤밤밤밤. 잘하시는데요? 되는 거구나, 이거. 반기 뿌리와 물에. 한밤밤밤밤밤. 아, 되긴 하는구나. 우리 중간중간에 이게 컷 들어갈 때 두 분이 한밤밤밤 한 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좀 아꼈어. 한밤밤밤밤밤. 아,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좀 일찍 왔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안배우님께서 수상을 하셨나요? 작업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조선소에게 당한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상을? 베스트 아티스트 필름. 아~ 관객상. 그러면 배우로 나오신 건가요? 각본과 출연과. 박수 한 번. 또. 아, 마마에 또 노미네이트 되셨다고요? 세 가지 분야에. 딱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사실 마마를 막 검색해봤죠. 마마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 아, 뭐. 한글로 마마로 쳤다가. 아이고! 한글로! 중전 마마 뭐 이런 거. 이게 범 내려온다로 이날치를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다른 노래도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야길레라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네. 사실 저희가 6월에 발매한 정규 앨범에 네.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뭔가 하나를 빼야 되는데 네. 야길레라가 이제 뭔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다행히 강릉편에. 네, 강릉편에 노래. 띠로 나래 씨는요? 의사중치라고 저희 11곡 중에 제일 성격이 달라요. 조금 더 서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다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뭐 하나 뽑을 수는 없나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네. 다 좋다. 저도 다 좋긴 한데 네. 일개한테를 한번 다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랑이 뒷다리라는 호랑이 뒷다리 곡이 있어요. 네. 범 내려온다에 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별주부와 호랑이의 대결을 그린 곡입니다. 총 늘어진 그대 몸을 깡물어 놓으니. 빠른 노래들이 많긴 한데 좀 느린 곡이 두 개가 있어요. 말을 하라니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 저 갑자기 네네네 좌우나졸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 빠른 템포로 내 토끼를 막 잡아들이는 긴박한 그런 것들 막 주고받고 긴장감이 있고 굉장히 재밌는 곡인 것 같아서. 그럼 혹시 우리 좌우나졸 공연 괜찮으실까요? 아, 좋죠. 좌우나졸! 좌우나졸! 이날치의 팬명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팬클럽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니어가지고 각자 흩어져 계실 거예요. 팬명도 이제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첫 번째는 날치알. 아,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범이. 약간 아미. 이름 안 되죠, 이름 안 되죠. 기승전 BTS 생각뿐이지.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댓글로 많은 후보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연을 봤잖아요.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신나게 고맙습니다. 항상 하실 때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리듬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리듬이 살아. 오늘 인터뷰 살아있다. 살아있어. 제가 그렇게 연주하지 않으면 네. 바깥으로 관객들한테도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주할 때만큼은 엄청 집중을 하죠. 우리 장영규님, 제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영화를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뜬뜨르뜨르뜬! 뜬뜬뜬뜬뜬! 뜬뜨르뜨르뜬! 아, 아니에요! 아, 이거 퀴즈 아니에요. 다들 이게 뭐였지 하시는데, 아, 퀴즈가 아닙니다. 기부권 제가 안 만들었어요. 오, 진짜요? 넌 먹는 물이 달라. 님은 가스 100만 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커. 예, 제 노래. 아, 잠시. 아,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저희 보컬 색깔은 어떤 영화, 어떤 장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힘이 많이 고여있는 목소리가 나요.
먹방에 특화된 이런 호심이 도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장르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오시는 거 아니죠? 그래도 얼굴 침울해지셨는데. 침침울. 반반반반반반. 혹시 콜라보 같이 하고 싶은 아티스트도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말도 아끼고 그냥 좀 조용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팬의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이날 씨와 BTS 분들의 콜라보가 진짜 한 번 정도는 꼭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좋은 어떤 일로 연결이 돼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한 분 저희 나와주시면 저희가 드릴 게 있습니다. 오빠 오늘 상탄하는 날이다. 자, 장장! 이날치 덕후들이 쉬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2020년 11월 27일 주덕방지위원회장 유재필. 여기 카메라 보시고 같이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오늘 한 번과 함께 날씨가 내려왔다.